네,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라고요. 네, 포럼 행사를 개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김종 기자. 네, 말씀해주신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로드맵, 그리고 신기술을 다양하게 좀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사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업계 경쟁력을 한층 더 과시하려는 그런 자리인데요. 삼성은 매년 이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 여파로 인해서 행사를 아예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때문에 2년 만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된 건데요. 이번 행사에서 삼성은 내년 상반기에 게이트 올라운드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 공정 양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2025년부터는 2나노 공정에도 돌입하겠다는 포부를 이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삼성의 계획대로 된다면 경쟁사인 인텔은 물론 시장 1위인 대만 TSMC의 차세대 초미세 공정까지도 뛰어넘게 되는 것이어서 업계가 이번 발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또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17나노 핀펫 신공정 개발, 그리고 또 14나노 핀펫 공정의 이제 응용처 다변화 같은 다양한 계획 등도 함께 밝혀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2나노 공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기술이 GAA라 그래서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이 적용해야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은 전류 흐름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개선한 차세대 기술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채널이 닿는 면을 한 4개까지 늘리면서 기존의 이제 반도체 핀펫 구조보다 전력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좀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삼성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기술을 3나노 공정에 적용을 할 경우에 기존 5나노 공정과 비교했을 때 반도체 성능은 30%까지 높이면서도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또 면적도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반도체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삼성이 신공정 도입 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 좀 무리한 게 아니냐,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또 이런 신공정 양산을 좀 앞당길수록 고객사로부터는 주목을 받고 또 주문을 받기 유리해지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수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품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안정화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계획한 시점까지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을 지금 업계가 좀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삼성 측도 좀 답변을 바로 즉각적으로 했는데요. 3나노 공정의 경우에는 이미 안정적인 생산 수율을 확보를 한 상태다라고 밝혔고요. 또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되고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2나노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 준비를 마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끝으로 삼성전자의 이번 발표 내용이 시사하는 바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의 최근 위치, 지위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삼성이 오는 2030년 이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오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하지만 1위로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제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와 2위 삼성전자 간 점유율 격차가 최근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TSMC의 점유율은 55%였는데요. 2분기에는 58%로 뛰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삼성은 같은 기간 17%에서 14%까지 점유율이 오히려 빠졌거든요. 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올해 상반기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 인력을 메모리 쪽으로 좀 전환 배치를 시키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조차 파운드리 사업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축소설이 돌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업계에서도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좀 의문을 갖고 있던 게 사실인데요. 다만 삼성이 이번 발표를 통해서 경쟁자들을 크게 뛰어넘는 초미세 공정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구체적인 공정 진행 상황까지 보여주면서 업계에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계획대로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삼성은 좀 초격차 차세대 기술을 통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TSMC를 따라잡는 것과 동시에 인텔이나 또 최근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뿌리치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업계가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좀 돌아보는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